집에 할미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에 할미꽃이 은근히로 예뻐요. 이렇게 할미꽃 모종 하나 심어놓으면은 할미꽃대가 한 10뿌리 정도 꽃을 피운답니다. 엄청도 많이 할미꽃을 심어놔가지고 지금서부터 할미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이쪽에 쫙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빨강 할미꽃, 동강 할미꽃, 노랑 할미꽃, 하양 할미꽃 그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쫙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 오후 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우스에 물 먼저 주고 이쪽에도 할미꽃 이렇게 화분에 한 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랑 할미꽃도 피기 시작했는데요. 노랑색, 하양색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꽃 모종은 이렇게 심어놓기만 하면은 한 씨앗 뿌려가지고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내가 씨앗 뿌리기는 1년에 한 모종이로다가 2,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 이렇게 50공 포트에다가 해놨는데 요게 2년 되면은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할미꽃이 은근히 예뻐요. 이제 하우스에 심어놓은 것들도 제법 싹이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발톱싹도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요. 엄청도 잘 자랐죠. 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씨앗 받아서 씨앗 뿌려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매발톱 꽃도 예쁘게 필것 같아요. 이제 싹들은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 뿌린 거, 올해 씨앗 뿌린 거. 이렇게 안개추석부터 각가지 씨앗 뿌린 거 싹들이 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찍으며 제라늄 씨앗도 보세요. 수꾼 제라늄. 그리고 이렇게 싹들이 다 심어놓은 싹들이 꽃씨앗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5시간 찍으며 동백꽃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쁘게 하나 피고 나면 하나 다시 새로 피고 그런답니다. 집에서 꽃경은 실컷 하면서 오늘의 날씨를 볼까요? 맑음. 엄청 맑아요. 하늘 좀 보세요. 하늘도 맑고 인증샷 찰칵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5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 생활 개선의 연차총회도 했고요. 점심은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 먹고요. 오후 시간은 바오세미 농원에 와서 이렇게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희양나무에 작품 만들어준 희양나무에 벌들이 꿀벌들이 그냥 꽃이 피니까 엄청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영상 끝. 3분 55초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